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당뇨인들은 음식 섭취를 관리하고 운동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운동과 음식만큼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게 사실인데요. 지금까지 세 편의 영상에 걸쳐서 수면에 관한 연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세 편의 영상을 총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당뇨인을 위한 수면 방법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지금까지 소개했던 수면에 관한 연구들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부족과 당뇨에 관한 연구입니다. 수면 부족이 당뇨와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2012년 일본 후카이도 대학 연구팀이 35에서 55세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이상인 사람에 비해서 5시간 미만인 사람의 경우 당뇨병 발병 위험이 5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평균 수면 시간으로 2시간 정도의 차이인데 당뇨병 발병 위험은 5배나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최소 7시간 이상 잠을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늦은 취침과 당뇨에 관한 연구입니다. 늦게 잘수록 당뇨 발병 위험이 높아짐을 밝힌 연구인데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내분비내과 서지아, 김난희, 신철 교수팀이 당뇨병이 없는 40에서 69세 3,689명을 대상으로 약 12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습관적으로 새벽 1시 이후에 취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1.34배 더 높았다고 하고요. 특히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기저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고 인슐린 분비 능력은 낮아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은 사람은 수면 시간이 늦어지면 2배에서 4배 이상 위험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규칙한 수면과 당뇨에 관한 연구입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브리검 여성병원의 황태니 역학 교수 연구팀이 200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취침 시간, 즉 잠드는 시간이 불규칙할수록 그리고 총 수면 시간이 불규칙할수록 당뇨 발병 위험이 높아짐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잠드는 시간 차이가 1시간 이내인 사람에 비해 60에서 90분인 사람들과 90에서 120분, 2시간 이상인 사람들의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은 각각 14%, 58% 더 높았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총 수면 시간이 60에서 90분, 90에서 120분,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은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27%, 41%, 57% 더 높았다고 합니다. 세 가지 연구를 종합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7시간 이상 수면을 하면 당뇨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라는 연구 결과였죠. 따라서 당뇨인이라면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연구 결과는 늦게 자면 잘수록 당뇨 발병 위험 또한 높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당뇨인이라면 새벽에 늦게 잘수록 당뇨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에 일찍 자야 하는데요. 11시부터 수면을 도와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당뇨인이라면 11시 전에 취침하셔야 숙면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는 취침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또는 수면 양이 불규칙할수록 당뇨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당뇨인이라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항상 강조했던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11시 전에 취침하고 7시간 이상 취침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당뇨인들이라면 생체 리듬을 규칙적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 항상 11시 전에 취침하시고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